You must build a boat. 가보자. 얘가 이쪽으로 이사했네? 아, 이거 강화하는 거구나. 아, 너무 비싸. 아,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괜찮은데 너무 비싸서 지금. 검 업그레이드 못해요. 검 업그레이드 할 돈이 없어, 지금. 지금 일단 돈이 전체적으로 너무 없어. 모든 퀘스트 완료. 가자. 다음 지역으로 갑니다. 다음 지역으로. 점프 엔진이네요. 점프 드라이버 엔진. 어, 이건 뭐지? 하수도 같은 건가? 오, 뭐야. 갑자기 물이 되게. 일단 우리 가방 얻었잖아요? 가방이 어떤지 한번 보자. 딱정벌레 3마리 물기치기, 타이 4개짜리 매치시키는 몬스터 물기치기. 이거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가방 여기 뭐 있어요? 새로 생긴 거? 이렇게 안 보이죠? 가방이 궁금하다. 가방 어, 왜 안 보이냐? 토마토! 가방이 딱히 안 보이죠? 왜 레미트 다리 안에 깔렸냐? 어? 그거... 그러게? 버려뒀나봐. 와, 애들 쓰다. 가방 없죠? 가방 뭔가 효과 딱히 없는 것 같죠? 어, 건물차... 건... 어, 진짜. 토마토마토마토마! 갑니다. 아, 참, 안 쓴 주문이 다음 판 넘어가는 거? 이거 안 쓴 거? 그런가? 아까 뭐였죠? 주문이랑 뭐 있댔지? 아까 가방에서 설명해 준게 주문이랑 뭐였어요? 주문밖에 없었나요? 와, 끝나겠다. 딱정벌레죠, 저거. 지금 딱정벌레다. 지금 위에 화면을 못 보고 있는 딱정벌레죠. 으악! 아, 세 마리 안 되네. 저게 세 마리 째였나? 보상받기. 그래도 하나 했어요. 오버킬. 딱정벌레 너무 센데? 쥐잡이 귀한 완드랑 딜이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렇군. 일단 이 보자. 트롤 무기 공격의 저항, 마법 공격의 저항.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저게 던전이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계속 랜덤으로 바뀌는데 안 좋은 것만 떴어 지금. 좀 운이 안 좋았어 지금. 친구 일단 한번 소환해볼까? 가서 작은 친구들 20% 주문 파워? 어? 주문이 무조건 20% 강화되는 건가? 그럼 좀 많이 세지는 건데? 이것도 업그레이드 하다보면 이게 좋은 게 나오겠지 아마 다음 거에서. 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격하면 저게 가끔 얼김? 헐! 가끔이 어느 정도일까? 오, 그래, 세 번째도 할 수 있구나. 세 번째도 하자. 그 다음에 돈 없으니까 저거 할게요. 첫 번째 거 먼저 한 다음에. 오퍼면은 오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저기에 전기 충격 주기. 가자. 하이 4개. 딱정벌레부터 떴거든요 지금. 공포의 딱정벌레부터 떴어. 공포의 딱정벌레. 딱정벌레. 근데 아까보다 좀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 확실히 조금. 그쵸? 아까보단 더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확실히? 그쵸. 열쇠. 딱정벌레가 문제다. 근데 딱정벌레 아까 3마리 잡게 공격 저거 있었는데 지금 못 잡. 와, 딱정벌레 3마리 너무 어렵다. 아, 저게 둘이 동시에 나와서 그래. 어? 톡톡톡. 어, 여기서 그거 주잖아. 하얀 거 가루. 검 업그레이드 할까요? 완드 업그레이드 할까요? 검 업그레이드 이거 두 개짜리 할 수 있거든요? 완드 하는 게 나을까? 완드? 오케이, 완드고. 360이 없네. 아, 우리 이거 팔면 돼. 잡템 팔면 돼. 잠깐만. 7개 밖에 없네. 오! 오, 이거 뭐야! 오, 커다란 진주! 오, 두 개 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헬멧. 피혁이 뭐야? 피혁이 뭐야?
악용! 오 이거 뭐야? 오 악용 이것도 나오는구나. 비누? 아 가죽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우리 갑자기 부자 됐어. 가자 빨리. 11에서 15 0.9 치명타. 으아 강화도 어렵네. 15에서 19? 오 많이 올랐어. 엄청 많이 올랐어. 와 이거 막 갑자기 세지 엄청 엄청 뭔가 화려해졌는데? 난 또 꺾인 꽃인 줄 알았잖아. 뭔가 화려해졌어. 아 맞아 이것도 하자. 공격하면 가끔씩 저걸 얼림. 이 완드가 검보다 더 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제. 얼음 열기 지팡이. 오 갑자기 세졌다. 그 다음에 이제 검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돈이 없다 지금. 일단은 그 다음 판. 딱정벌레. 오 딱정벌레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 오 딱정벌레 이제. 오 딱정벌레 엄청 엄청 오 짱이야 짱이야. 오 영입도 중요해요 영입도. 딱정벌레 두렵지 않다 이제. 완드 완드 완드. 오 데미지 팍팍 들어간다 이제. 죽어라 딱정벌레. 딱정벌레 세 마리 잡기 이제 되겠다. 이게 검 우리 검보다 이제 완드가 더 세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딱정벌레 이게 세 마리째지 이게. 곱하기 2에다가 두고 우와 데미지 봐. 세 마리 다 왔다 이제. 토마토. 검. 검보다 완드가 더 센 것 같은데? 근데 공격하면 저거 아까 가끔 월급량 있었잖아요. 어느 건 아직 못 봤거든요? 혹시 보면 알려주세요. 아직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다수도 2! 어, 안개다. 안개는 이제 별거 아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나한테. 일단은 왜냐면은 내가 저 위에 화면 어차피 안 봐요. 검. 더블 데미지. 반드. 어, 뭐야. 오와우. 오! 세다, 세다. 저거 상자도 부숴주죠? 방금 그거. 지능 이제 화면. 이게 친구가 많을수록 세지니까 저게 되게 좋다. 왼쪽. 어, 큰일 났다. 검이 안 나온다. 방패랑 검이 안, 방패 있다. 검. 됐다, 됐다. 됐나? 열었나? 안 열렸나? 근데 으아! 어? 물때 차갖고 트롤 물리치기 했어요. 했어. 어 채팅창도 못 보겠어 솔직히. 근데 안 봐도 깨는 갓김이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레드우드 돛대 그늘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노인들이 나무를 심을 때 그 사회는 크게 발전한다. 뭔 템이야 이게. 팔 수 있나? 트롤! 유! 머스트! 빌드! 어! 보트! 배 커졌나요? 일단 조빈한테 가서 접지 몬스터의 전전 어 전기 충격 받지 않습니다. 아 돛대가 생겼네? 돛대만 있네? 일단 382원 해결사죠 그냥. 더 맛있는 음식! 어? 음식 더 좋은 건가? 보자. 더 맛있는 음식? 이게 뭐야? 뭐야 이게? 토마토가 아니고 더 맛있는 게 나온 건가? 토마토 말고 더 효율이 좋은 거에 나온 건가? 그런가 보다. 토마토 말고 더 좋은 음식이 나오나 보다. 오케이 퀘스트 조각. 그니까 상자 4개 열기. 상자 4개 정도는 껌이죠. 와 여기서 많이 주는 거 봐. 처음부터 상자 나오네. 상자 하나 열었고 그 다음에 열쇠 또 하고 검. 어 이거 뭐냐? 아 이게 더 맛있는 음식인가 보다. 오 좀 많이 앞으로 가는데? 토마토 그냥 하필 생선이냐? 뭔가 맛있는 음식이라고. 내가 생선이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저기 생선 떠오르진 않는 것 같은데 딱히. 그럼 저거를 붙일 수 있구나. 가수도 쓰기! 제발 좋은 거! 어? 체육관? 체육관이 뭐였지? 체육관이 뭐였지? 뒤에 좋은 게 떴어. 체육관이 뭐지? 뭐였지? 근데 체육관이? 체육관이 뭐였죠? 빨리 기억나는 사람 없어? 근력이 잘 뜬다고? 다른 게 안 뜬다는 거죠. 어 뭐야 맞았는데 갑자기 확
확 뭐 뒤로 가냐? 뭐냐 이거? 방금 나 캐릭터 왜 방금 왜 확 밀렸지? 오! 오 좋은 타이밍. 오 아주 나이스 타이밍.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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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간만에 좋은 거 떴는데 왜 아무것도 없냐? 으악! 상자 4개 열기 역대 최고기. 어? 누구 나왔다. 난 최고 품질의 희귀 유물만 팔아. 관심 있으면 혼수부를 찾아와. 하지만 가격은 만만치 않아. 어 이건 뭐지? 이거 무슨 버프템, 연구 버프템 같은 거 파는 앤가 보다. You must build a boat. 희귀 유물 파는 앤가 보다. 어딨지? 얘죠, 얘였어. 가보자. 오, 혼수비의 희귀 물품점에 온 걸 환영해. 난 유물 중에서도 가장 진귀한 것들만 취급하지. 이미 존재하는 매치와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매치가 뭔 뜻이지? 이미 존재하는 매치가 무슨 말이지? 그 옆에 거 볼게요. 던전 하나에 퀘스트 3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거 사자. 이건 뭐냐? 해머는 데미지 50%. 오 뭐야 이거? 뭐야 1200? 어 이거 1200? 이거 좀 많이 좋은데? 근데 이것도 괜찮거든요 꽤? 이거 지금 이거 사자. 이거 아마 잡템 팔면은 살 수 있을 거야. 잡템 팔면 돼. 8개 있거든요. 피혁, 박하, 헬멧, 피혁, 삽, 홍주석, 이불 비싸네? 오케이 됐어. 이거 사자. 이열기 3 곱하기 타이거 활성화됩니다. 오! 와 이거 좋다. 이거보단 이걸 먼저 사자. 이거보단 이걸 먼저 타자. 얘가 엄청 좋네. 이 혼습이 얘가 엄청 좋은 애네. 비싸긴 한데 그만큼의 가치를 하는 것 같아. 효율이 많이 좋아. 일단 가자. 진짜 해자물 풀고만 파는데? 어? 모든 퀘스트 완료네? 넘어가자. 출발! 와 딱 2시간이야. 점프 엔진, 점프 드라이브 엔진. 보통 어떻게 가냐고요? 얘들이 점프해서 가잖아요. 점프 드라이브 엔진입니다. 가자. 퀘스트 3개씩 추가할 수 있죠 이제. 와 근데 이거 퀘스트 3개 추가하면은 위험도가 올라가잖아. 잠깐만. 파이어스톰이 일단 들어가고 세 번째 거 추가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 들어가네. 강력한 함정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네 기본적으로. 일단 하자. 출발. 와 이거구나. 처음 시작할 때보다 두 번 정도 깨지는구나.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은데 특히 막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진 않네. 왜냐면 몬스터가 나오기 전에 깨지는 거라서. 더블 매치. 어? 오케이 나이스 타이밍. 나 저거 이름이 왜 이렇게 안 이어지지? 이름 뭐였죠 저거? 계속 까먹고 계속 호른이라고 부르는데. 아 해머혼 맞아. 해머혼 왜 이렇게 입이 안 달라붙지? 해머혼 되게 뭔가 입이 안 감기는 약간. 일단 이거 할게요. 계속 이렇게 자겠다. 어 얘네 쎄드기잖아. 쎄드기 오 위험하다. 얼려 빨리 걸려. 아 아깝다. 나 한 판에 아이템 5개 사용했어요. 지옥 최고기까지 갔고요. 파멸의 엔진 너무 센데? 어? 상자 이거 나왔네? 톡톡톡 귀환. 777 이상이 요거랑 요거 파밍이 되게 안된다. 일단은 이 가서 다시 777 좋아. 이거를 먼저 하는게 좋을 것 같아. 이거 지금 요거 힘 요거만 좀 얻으면 되거든요.
느낌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먼저 까보자. 팔찌. 오오오 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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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부싯돌 됐다. 여기서 힘이 떴어. 구입합니다. 배율기. 됐다. 어 이건 뭐냐? 차이나의 가루. 큰 배를 가진 이들을 위해. 어 이건 뭐지? 테크트리인가? 무조건 게임을 진행하려면 이건 사야 되는 건가? 이따가 설명이 이거잖아요. 큰 배를 가진 이들을 위해잖아요. 그냥 장식일 수도 있어. 어쩌면 일단은 우리 그렇게 사치 부리고 싶긴 한데 그렇게 사치 부릴 정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진행. 카메라 엔진 저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3곱하기 3짜리가 어느 정도로 뜨는지 한번 봅시다. 오, 뭐 바로 뜨는데 3곱하기 3짜리? 혹시 설마 2곱하기 2가 아예 안 뜨고 3곱하기 3가 다 바뀌는 건가? 그러면 진짜 너무 좋은 건데 그럼? 오 이거 봐 이거 봐. 바로 쓰면 되겠다. 지옥2 아이템 증가! 아이템 증가! 아이템 증가! 아이템 증가! 근데 음식이 되게 안 나온다. 아이템 증가 떴거든요? 우리 이번에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해야 돼. 아이템 증가니까. 이거 뭐야? 방패만 3개? 방패 빨기. 자. 여기다가 오! 됐어! 뚫었어! 파워몬스터? 큰일 났다 이제. 근데 우리 최고기록이에요 아마. 최고기록 파워몬스터. 근데 지팡이 얼리는 거 지팡 그 뭐야 지팡이 아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가끔 지팡이랑 얼림 지팡이 공격하면 얼림. 왜 이렇게 세? 엄청 세다. 어 근데 이거 쌓았네 활? 일단 이거 업그레이드하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아. 소나무 방패.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아서. 소나무 디플렉터다. 방패가 아니고 디플렉터야 이제. 그래 이런 거 나오잖아. 5% 확률로 온거길 공격 완전 무시 이런 거 나오잖아 이제. 어 좋아. 이런 걸 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던 거였어. 퀘스트 추가. 어 화면에 이제 일단 없애고 화염방사기 얼기. 어 좀 헷갈리는데 이거. 근데 약간 은박인데? 하다 보면 그냥 얼려지는 거겠지 이건. 아 얼기는 거 나오면은 그때 아껴 쓰면 되겠다. 얼기는 거 나오면은 안 쓰고 있다가 화염방사기 뜨면은 그때 쓰면 되겠죠? 그럼 되겠네.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겠다. 일단 근데 그게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일단은. 일단 그게 나와야지. 어디 세지는 건가? 어? 이거 활 연구자 업그레이드 이건가 보네? 어 그러네. 아까 뭐 데미지? 열쇠가 있어야지. 열쇠가... 현재야 나 내 방송 보면서 버그 잡는데 파일 하나 버그 난 거 잡다가 다른 파일 버그를 봐버렸어. 나 자야 하는데. 내 방송을 보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 방송을 보지 마십시오. 제발 일할 적에 내 방송 보지 마. 이쪽 가서 이쪽 가고 그 다음에 내리고. 아니 열쇠가 없어. 어 얼음 함정을 깨고 나오기 이거 언제 했지? 아무튼 성공. 어 또 상자 나왔다. 으읍? 귀환. 아니 저거 사면은 데미지 전부 증가 아니에요. 저거 필살기가 있는데 그것만 증가하는 거야. 그냥 박삼에 모드 추가하고 성장 요소 추가한 거 아니냐. 그냥 박삼 자체가 갓겜인데 그냥 박삼인 갓겜에 모드까지 추가되고 성장 요소까지 추가된 갓겜이죠. 공격하면 가끔씩 적을 불태움? 이거 설명만 보면 엄청 좋아 보이는데 아까 공격하면 가끔씩 적을 얼김이라는 걸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근데 내가 적을 얼기는 꼴을 못 봤어 한 번도. 너희들은 봤어요? 좀 궁금해 지금. 어, 얼긴 거 봤어요? 아니 보긴 봤어? 나는 진짜 한 번 못 봤거든? 못 봤어요? 근데 그래도 뭐 데미지 2개, 3개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이거 먼저 할까? 일단 이거 먼저 하자. 이렇게. 야야 너 때문에 또리키 타워 샀는데 사람이 없어서 매칭이 안 되잖아. 그거 보세요 자꾸 나 때문이라니까. 그거 남 탓이에요 남 탓. 일단 가자. 남 탓을 너무 많이 해 님들은. 퀘스트 추가. 지옥 쓰기 도달하기. 술집?
거기 공사 있네. 가끔씩이 아니라 비도식인데 가가 아니라 출발입니다. 파멸의 엔진. 이렇게 파멸의 엔진. 가서. 뭔 개킹심 같은 개미야. 저거 퍼즐 맞추는 게 배 만드는 거랑 뭔 상관이? 여러분 상상력이 부족하시네요. 상상력. 저도 이렇게 질주를 해가지고 얻은 아이템으로 강화를 해가지고 배를 만듭니다. 이렇게 정말 스토리가 탄탄하죠? 만드 그리고 이렇게 데리고. 그쵸, 바바가 나인 거랑 무슨 상관이야. 게임이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게 치면은 그리고 검 쪽으로 이렇게 화살 만드 검 타일 더블 그리고 지옥투. 우리 지옥3까지 가는 게 일단 목표긴 해. 파워 강하다. 큰일 났다. 지옥3까지 가기 어렵겠다. 큰일 났죠 우리. 그래 저거 봐. 솔직히 펀지가 하는 게임은 볼 때는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 사고 나면 속은 기분이라고 하는데 난 여러분들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재밌게 했을 뿐이야. 난 재밌게 했는데 내가 재밌게 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했는데 재미가 없다 그러면은 본인이 게임을 재미없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배 파멸 엔진 또 이렇게 얼리고 검. 저거 만만치라고 하죠. 설득된다고 하죠. 저도 펀딩 때문에 이곳 시작해서 벌써 123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민이네요. 검 그 다음에 위로 좀 묶어. 필살기가 뭐 그러냐. 우와 이거 뭐야. 언제 여기까지 왔어. 오 큰일 날 뻔했다. 오 큰일 날 뻔했죠. 지옥쓰기 왔다. 지옥쓰기 왔다. 제발 제발 제발. 파워 마법. 파워 마법은 마법이 세지는 거겠지 보나마나. 일단 지옥쓰기 왔어요. 근데 마법이 안 나오는 거지. 마법이 나오기 전에 죽는 거지 내가. 라고 내가 킬리셔를 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안 죽지 않을까. 이번 됐다 됐다. 오 좋은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좀 아까운데? 데미지 17 줬어. 데미지 17 줬어. 쟤네 나와가지고 좀 아깝다. 열쇠 좀 많이 아깝다. 이렇게 일단 쓰고. 와 이거 깼는데 파워 마법 하나도 안 나오네. 어떡해. 어 뭐야. 오 집중이 바지 쓰놨네. 오 역대 최고 거기. 이거 우리 다음 지역 갈걸요 아마? 그러면 스탠스 바꿔가지고 집중의 반지. 매치를 시키면 더 많은 파워가 지위가 생성됩니다. 어! 그니까 이거 파워 3개짜리 그니까 마칠 때마다 더 많이 준다는 거겠지. 이건 아마? 파밍용 파밍용. 어? 얘는 뭘까? 술집? 오 내 배에 술집 생겨. You must build a boat! You must build a boat. 자 이거 우리 술집 생겼나 볼까요? 여기 밑에 여기 술집인가? 가보자. 어? 이거 뭐야? 어? 이게 뭐지? 근데 비용이 없네? 막 바꾸는 거구나. 내가 그러면은 도핑이구나. 아 버프는 아니죠. 버프가 아니고 약간 특성. 왜냐면 디버프랑 버프랑 거의 1대1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니까 아티팩트 같은 거? 이게 뭐냐. 열쇠 빈도는 올라가는데 결국 거기서 나오는 아이템 희귀도는 떨어지고 아이템 발견도 내려왔네. 던전 위험도가 40% 증가하고 골드랑 용기의 맥주 보상 입대를 연기하게 된. 희생의 물약.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음식 안 나온 지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음식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주문 내가 강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으면 이게 괜찮 엄청 많이 좋았겠죠 이게 아마? 용기의 맥주 그거 소맥이잖아. 일단은 궁금하니까 한번 마셔보자. 4번 제거되네. 근데 한번 마실 때 4번이고 마음대로 내가 제거할 수 있네요. 아티팩트 같은 거네. 갑시다 출발! 아 여러 개 중복돼요? 오 뭔가 배경이 되게 이쁜 곳으로 왔어. 와 진짜 바글바글해졌다 이제. 점프 드라이브